이거 보세요. 흉노의 금관. 대단하죠? 근데 이게 사마르티예요. 그 아까 스키타이를 밀어낸 애들 있죠? 걔네들 거예요.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러한 금관이 어디에서 나와요, 우리는? 신라에서 나오잖아요. 왜? 유목이거든. 완전히 이렇게. 자, 흉노의 이거. 버클. 이거. 대단하죠. 자, 그 그러니까 스키타이는 더해요. 자, 그리고 흉노의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흉노는 하늘, 땅, 해, 달을 숭상했어요. 그래서 뭐냐면 천지일월이에요. 우리도 그랬거든요. 네. 그래서 보면은 춘제를 지내고 정월에, 5월에 또 용성대제를, 우리를 치면 5월 단오예요. 네. 똑같아요, 우리랑. 1년에 3번. 이 정도예요.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뭐가 있어요? 휴도왕이라고 그랬죠? 네. 휴도왕에 가지고 있던 제천금인,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금으로 만든 사람을 뺏어왔어요. 한나라가. 이게 뭐냐? 소도유족이에요, 소도. 그리고 선우는 매일 해와 달이 뜰 때 그곳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요. 네. 해와 달이 뜰 때. 그리고 고비사막 같은 데 가면 여기 태양이 떠 있는데 이쪽에 달이 떠 있어요. 같이 떠요. 우리는 같이 떠도 안 보이잖아요. 거긴 보여요.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월을 상징하는 거예요. 일월을 한꺼번에. 네. 그래서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런 거를 갖다 우리는 연구를 안 하잖아요. 흉노 그러면 아우 중국인하고 똑같아. 우리가 중국인입니까? 그래서 소중화라고 그러잖아요. 소중화. 지가 무슨 중국인인 것처럼 아 우리는 유교만 믿어. 지금 말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. 그래갖고 얘네들을 깔봐요.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? 금나라가 여진족이 조상의 나라라고 찾아왔어요. 발길을 차버렸어요. 왜? 오랑캐라고. 그 금나라의 시조가 아골타죠. 그 아골타의 선조가 누군지 아세요? 김함이야. 그 사람 어디서 갔느냐? 고려에서 갔어요. 경주김씨에. 그 자기 성을 따서 뭐라 했어요? 나라를 짓겠다. 그래서 금나라예요. 왜? 아골타가 김아골타거든. 금사에 나와요.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? 우리잖아요, 우리. 그래서 고려가 조상이라고 왔는데 발길로 찬 거예요. 왜? 형제를. 그러니까 나중에 두둥이 맞잖아요. 맞아도 싼 거지. 왜? 족보를 모르니까. 네,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나라가 뭐냐?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. 요새 멍멍이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는 족보를 버리고 있는 나라다. 왜? 막 퍼져. 막 퍼져요.